명절 전날인데도 이렇게 많이 와주셨네요. 더 힘을 내서 열심히 제 이야기를 풀어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오늘 강의가 네 번째 강의입니다. 그동안 첫 번째 시간에는 고대의 예술, 연극이 왜 어떤 목적으로 발생했는지, 고대인들은 왜 예술 작품들을 만들고 그리고 왜 연극을 만들었는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고대인들이 어떤 도시국가였었는데 어떤 국가적인 어떤 논의들을 할 때, 예를 들면 외부의 적이 침입한다랄지, 아니면 국가의 어떤 중요한 어떤 논의거리들이 있다랄지, 이럴 때 그 종교적인 이런 의미에서 예를 들면 신전에서 하나의 그 아이덴티티를, 그러니까 그 정체성, 한 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을 찾으려고 했었고, 그리고 이제 그런 공동체의 주요 문제들이 있을 때 이것을 연극으로 공연을 해서 이제 거기에서 문제의 해법들을 찾으려고 했다라는 그런 목적에서 이 디오니소스 극장에서 연극이 공연됐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시간에는 비극에 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비극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비극이라는 것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그리고 그 이해들, 비극의 그 소포클레스의 오이디푸스 왕이나 아니면 안티고네 같은 이런 작품에서 비극이 어떻게 감정이입을 야기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서 카타르시스에 이르게 하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공동체의 그런 그 이익, 이해관계의 관객들이 고대 그리스의 아테네나 이런 도시국가의 시민들이 공동체의 그런 공동의 이익에 봉사하는 이런 길을 찾아가게 할 것인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인간의 품위로, 인간의 위험으로 간주를 했고, 그래서 비극은 이 속성상 눈물의 감정으로서 눈물의 기반을 두고 있고, 이것이 기존의 가치를 지켜나가는데 기여한다라는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세 번째 시간에는 희극에 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희극은 웃음을 유발하는 이런 장르인데, 웃음이라는 것이 기본적인 속성이 비웃음에 있다라는 거,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그리고 그 구체적인 예로 이 아리스토파네스의 구름이라는 작품이 어떻게 소크라테스의 죽음으로 이어지는지, 그리고 이제 그 희극, 그런 웃음의 속성이 어떻게 기존의 이런 가치 체계를 넘어서서 새로운 어떤 가치를 만들어가는 이런 데 기여하는지, 그런 말씀을 이 앞 시간에 세 번째 시간까지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조금 다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연극에 관해서 사실상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서사문학에 관해서, 서사문학은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의 이런 근원적인 어떤 감정들을 표현하는 그런 장르가 세 가지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하나가 연극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서사문학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서정문학입니다. 연극은 대화를 통해서 어떤 사건을 전달하는 이런 것이고, 그 다음에 서사문학은 이야기꾼이, 스토리텔러가 등장을 해서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서사문학을 다음 주부터 다루게 될 텐데, 그 서사문학의 싹이, 그 시작이 옛날에는 지금은 이제 산문으로 소설을 쓰지만 옛날에는 운문으로, 시의 형태로 그 소설을 썼습니다. 이야기를. 왜냐하면 그런 이야기들이 문자로 등장하기 이전에 인간은 이미 이야기들을 알고 있었거든요. 전에 그 트로이 전쟁이 있었고, 1200년 무렵에 그 트로이 전쟁에서 인간은 온갖 그런 그리스의 그 영웅들, 오디세이나 이런 영웅들이 다양한 이야기들을 겪는데, 그런 이야기들이
입을 통해서 입에서 입으로 문자가 없었으니까 아직 문자가 보편적으로 사용되기 전이니까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내려왔고 그래서 그것을 이제 기억에 남게 하기 위해서는 운문으로 이걸 써서 노래 형식으로 이제 그 떠돌이 그런 시인들 음유 시인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음유 시인들이 이곳저곳 떠돌면서 어떤 그 동네 이제 어떤 부잣집 귀족들 집안에 잔치가 있을 때 이제 그런 이야기들 노래로 이렇게 전달해 주었기 때문에 운문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흔히 서사문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쉽게 말씀드리면 호모의 이런 작품들 오디세이나 일리아스 같은 이런 작품들이 대체적으로 서사시입니다. 서사시는 기본적으로 소설의 그 전단계 형식입니다. 근데 이제 구성이나 주제들이 소설하고는 사뭇 다릅니다. 서사시는 영웅들의 이야기거든요. 우리가 비극에서 비극의 주인공들이 사실상 영웅이거든요. 공동체를 위해서 자기 자신의 이해관계를 희생하는 이런 존재의 그런 영웅, 인간다운 품위를 지닌 그런 존재가 비극의 주인공이었다면 서사시의 주인공들도 역시 공동체를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인물들입니다. 이제 그 고대 이런 시절은 개인과 공동체가 밀접하게 이렇게 연관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인물들이 등장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근대에 들어서면 그런 서사시들은 더 이상 쓰여지지 않습니다. 근대에 들어오면 왜냐하면 개인과 공동체가 분리되는 이런 시대거든요. 쉽게 이해를 하시려면 돈키호테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돈키호테는 이미 기사도가 더 이상 이제 기사도는 중세 때 이제 잠깐 있었던 그런 제도인데 그 기사도가 더 이상 힘을 발휘할 수 없는 이런 시대. 즉 어떤 개인이 이제 스스로 완전한 이런 존재라고 자리 잡는 이런 시대. 공동체가 더 이상 존재하기 어려운 이런 시대. 그러니까 기사도가 존재하기 어려운 시대인데 그런 시절에 스스로 기사임을 자처하고 그 기사들이 가졌던 중세의 가치를 실현하려고 하는데 동네 사람들은 미친놈으로 미친 사람으로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개인과 공동체가 개인이 보는 시각과 공동체가 보는 시각이 달라지는 이런 시대에 소설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서사시 이제 소설 다음 주부터 서사시 먼저 하고 그다음에 이제 소설도 이어서 보게 될 텐데 이런 것들은 이제 크게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서사 문학에 해당합니다. 어떤 사건들을 이야기꾼이 마치 우리 어렸을 때 어머니가 옛날에 말이야 춘향이가 살았는데 말이야 이런 식의 그 이야기꾼 어머니가 이야기꾼의 역할을 하잖아요. 스토리텔러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제 그런 식으로 사건들을 전해주는 이런 장르가 서사문학입니다. 그때 서라는 말이 한자로 한문으로 그리다 이런 뜻입니다. 사는 사건이죠. 그러니까 사건을 그리는 이야기꾼이 이런 문학이 서사문학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시는 인간의 내면의 이런 감정들을 이렇게 토로하는 이런 건데 시는 따로 이번 강의 시리즈에 시를 따로 다루지는 않고 이제 뭐 그 이 시대별로 쭉 고대에서 내려오면서 그런 과정에서 가끔씩 조금 다루기는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고대에 봤던 그런 인간의 모습들 지금 제가 이번 학기에 이번 이 시리즈에 이번 타임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느 시대든지 이 예술과 그다음에 그 시대의 사상, 문화 이런 것들이 모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라는 것이 이제 큰 저의 전제입니다. 그래서 고대에는 그런 휴머니즘이라는 이런 개념들이 있었고 어떤 뭐 그럴 수밖에 없었죠. 인간이 공동체 안에서 존재해야 했었고 개인으로는 존재하기 어려운 이런 시대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공동체 안에서 인간이 공동체를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인간의 모습이 비극에 그려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호모의 이런 서사문학에 그려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들을 드렸고
그리고 아직 그 우리가 근대까지 아직 그 이제 소설 이런 이야기들 본격적으로 그다음에 이제 그 근대 그 대표적인 소설 작품들 본격적으로 언젠가는 이제 다룰 것이고 그다음에 또 이제 대표적인 고전주의 소설들 다루게 될 텐데 아직 그 부분까지 나가지 않아서 말씀을 드리지는 못했는데 근대에 들어오면 인간은 이성적인 존재다라는 이런 생각이 확고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동물과 달리 인간은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사유를 한다라는 이런 생각들. 그래서 그런 이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앞 시간에 잠깐 봤던 근대 초입에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가는 이 시대의 햄릿 같은 이런 작품에서 열정과 이성의 이런 조화, 이성을 통해서 열정을 통제하는 이런 인간 이런 모습들, 그리고 이제 프랑스에 들어가면 프랑스에 가면 데카르트 같은 이런 인물들이 인간을 그 유명한 나는 생각한다, 따라서 나는 존재한다라는 그런 유명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존재의 근거를 인간의 사유, 생각에서 찾는 것이죠. 인간의 몸이 아니라 몸은 육체와 육체는 열정과 관련된 것이고 우리가 고대에서부터 누누이 봤듯이 인간의 정신, 그 정신의 핵심은 이성입니다. 이 세계를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인간에게는 선천적으로 주어져 있다는 것. 배우지 않아도 인간에게는 그런 마치 컴퓨터에 CPU 같은 것이 있어서 거기 어떤 우리가 데이터들을 집어넣으면 거기서 쭉 계산이 돼서 어떤 판단이 내려오는 것처럼 인간에게는 그런 이성적인 능력이 있다라는 거 이런 것들을 데카르트 같은 이런 인물들 그리고 이제 1800년 조금 못돼서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을 때 1789년이 무렵에 80년대 1780년대에 독일에서는 칸트 같은 이런 인물들이 순수 이성 비판 같은 이런 인간은 어떻게 이 세계를 판단하는가 이런 문제들을 다룹니다. 그럴 때 그 공통적으로 이 대륙에서 프랑스나 독일 이런 데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정신 이 정신은 판단할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신과 같은 위치에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것.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그래서 신은 위대하지만 인간에게도 역시 그런 그 판단 능력들이 있기 때문에 이 세계 만물을 비판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것이 옳은지 그런지 이것을 인간이 그 기준이 되어서 생각하는 내가 기준이 되어서 이 세계를 어떤 제도랄지 어떤 뭐 사상이랄지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해서 옳은 것은 그대로 인정을 하고 잘못된 것은 비판하자라는 것이 이제 어떤 근대의 이성의 이런 개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대에 우리가 이렇게 봤던 공동체랄지 플라톤이 말했던 이데아라는 이런 것들이 인간의 어떤 이 삶을 이제 규정하고 있는 큰 요소였었다면 중세는 조금 다른데 그때는 중세도 곧 다음 시간쯤에 다루겠습니다. 중세는 조금 다른데 중세에서는 신이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근대에는 이성 인간의 이성이라는 것이 그런 역할을 했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인간은 참 아름다운 이런 존재고 그래서 인간은 어떤 인간다운 이런 본질, 에센스가 인간의 존재다. 예를 들면 근대 사회에서 인간이 이성적인 이런 생각을 하고 더 나은 세계를 만들어갈 수 있다라는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9세기 후반에 들어서면 조금 상황이 달라집니다. 19세기 후반에 그러니까 1850년 무렵, 그 다음에 이제 니체가 등장했던 1880년 무렵 이때 되면 인간을 보는 관점들이 좀 달라집니다. 예를 들면 그 다윈 같은 이런 진화론자는 인간의 조상을 저 그 우랑우탄에서 이렇게 찾고 그걸 이제 그 화석을 통해서 쭉 이렇게 입증을 해 나갑니다.
그런 과정들을 보면 우리는 이제 그 기독교의 이런 전통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형상을 본따서 인간을 이렇게 만들었고, 그래서 인간은 그 하나님과 비슷한 이런 형상을 하고 있고, 근데 이후 아주 귀에 따갑게 들었던 인간은 이 정신을 통해서 이 세계를 올바르게 파악하고 한다는데, 갑자기 인간이 저 우랑탄에서 이렇게 진화해서 나온 이런 존재다라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그것보다 조금 더 뒤에 오게 되면 1880년 이 무렵에 접어들면 인간은 환경의 산물이다. 인간에게 어떤 그 고유한 어떤 그 사고, 비판적인 능력, 이성적인 이런 판단력,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도 역시 환경의 산물이다 라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연주의 문학이 대체적으로 여기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환경에 의해서, 예를 들면 염상섭의 삼대 같은 이런 작품들 보면은 아버지가 그 매독에 걸려서 거기에서 이제 아들이 태어나는데 그 매독균이 아들에게까지 이렇게 전염이 되고, 그래서 그러니까 인간, 이런 인간의 모습은 결코 그 이상적인 이런 그 우리가 그 공동체를 위해서 아주 그 노력하는 고대 비극의 주인공들이라든지, 아니면 근대의 그런 비록 돈키호테나 아니면 괴테의 파우스트 같이 더 나은 세계를 만들기 위해서 온갖 그 노력을 다하는 이런 인간의 모습과는 많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또 이제 마르크스 같은 이런 인물들은 인간의 의식이라는 것을 문제 삼습니다. 인간의 의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데카르트 같은 이제 이런 인물들, 인간에게는 의식, 정신이 있어서 그 자체로 어떤 선천적으로 경험하지 않아도 이 세계를 판단하는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 옳고 그름을 비판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인간을 상당히 고급스럽게 이렇게 동물과는 다른 존재로 보는데, 그 마르크스는 인간의 의식이라는 것은, 의식은 상부 구조인데요. 상부 구조는 하부 구조의 반영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부 구조. 하부 구조는 인간의 경제적인 이런 관계입니다. 경제적인 관계. 제가 대학 다닐 때 좀 그 우습게 이야기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라면집 아들하고 짜장면집 아들이 살았는데, 모두 시험을 보면, 국어 시험을 보면 모두 늘 100점을 맞는 아이들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시험을 봤는데 짜장면집 아들은 95점을 맞았고 라면집 아들은 93점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담임선생님이 하도 이상해서 늘 100점 맞는 아이들인데 왜 이렇게 점수가 안 좋지? 하고 가정에 집안에 엄마 아빠가 싸우신가? 하고 집에도 전화를 해보고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결국은 시험 문제를 검토를 해봤습니다. 혹시 내가 문제를 채점을 잘못했나 했는데, 문제에 마지막 그 20번 문제에 보통의 반대말을 쓰시오라는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라면 그 짜장면집 아들은 곱빼기라고 그래서 이게 문제가 틀려서 5점, 20점, 100점 만점이니까 5점 깎아서 95점이 됐고요. 라면집 아들은 뭐라고 썼냐면 툭 이렇게 썼어요. 가로 열고 계란 풀어서. 그래서 툭이라고 쓴 것도 오답인데 계란 풀어서까지 이렇게 헛소리를 써놔서 2점을 더 감점해서 3점을 받았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저희가 벌써 40년 전이네요. 80년에 제가 대학에 입학했으니까. 그렇게 이제 그 라면집 아들하고 짜장면집 아들은 자라면서 늘 그 손님들이 이제 올 때 뭐 짜장면 주세요 하면 뭐 이제 그 곱빼기요 보통이요 이렇게 주인이 물었을 겁니다. 그러면 뭐 보통이요 아니면 어떤 사람 곱빼기요 이 말을 들으니까 그런 어떤 자기 집의 경제적인 환경 이런 것이 의식을 규정하는 이런 결과를 빚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좀 더 심각한 문제는 키에르케고르라는 인물이, 그 이제 쇼펜하우어나 이런 인물은
19세기 초반, 중반 이때 활동했던 이런 사람들인데요. 피에르 케고르는 인간을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 인간이란 신 앞에선 단독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신 앞에선 단독자. 그래서 신 앞에선 단독자라고 했을 때 뭐 신도 계시고 하느님도 계시고 그 앞에 내가 있으면 좋은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는데 피에르 케고르는 그렇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신은 앞에 내 앞에 있는지 없는지 나는 모르지만 없을 가능성이 더 크지만 그 나는 어떤 행동을 할 때 내 스스로 어떤 생각을 하고 또 결정도 내 스스로 어떤 결단을 내리고 또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책임도 나 스스로 져야 된다. 그래서 나는 이제 중세 시대 때라면 나는 어린 양이고 그래서 신이 이끄시는 대로 나는 따라가고 모든 나의 행동들을 다 신에게 의지할 수 있었을 때 그럴 때 인간은 행복할 수 있었는데 그 피에르 케고르는 그렇게 보지 않고 나는 신 앞에서 지금 신을 앞에 두고 나 혼자 존재하는 이런 존재고 스스로 결단하고 행동하고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책임까지 내가 떠맡아야 한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그런 그 인간에 대한 이런 그 규정들은 그 이제 그 우리의 삶을 책임져 줄 수 있는 존재, 공동체라든지 신이라든지 이런 존재들에 대한 이제 부정인 것이고 이런 인간의 삶은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19세기 후반부터 그리고 이제 그 이전에 그러니까 그 저 고대나 근대 초기 이제 더 나은 세계를 만들어가겠다라는 그런 신념들이 인간에게 확고했을 때 그럴 때 이제 근대 초기에 진보라는 이런 개념들이 등장합니다. 진보 시간이 흐를수록 더 멋진 세계가 열린다라는 이런 생각들이 유럽인들에게 확고하게 자리 잡기 시작하는데 이제 이 피에르 케고르나 그다음에 쇼펜하우어 그다음에 니체 이런 인물들, 니체 같은 이런 인물들, 그 다음에 프로이트 같은 이런 인물들에 들어서면 더 이상 인간의 힘으로 어떤 어려움을 극복하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고 어떤 진보의 세계를 만들어간다라는 이런 데 대한 기대들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프로이트 같은 이런 경우, 이제 그 이전에는 인간이 무의식이 인간에게 무의식이라는 게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프로이트가 무의식 이론을 본격적으로 이제 전개했던 때가 1900년입니다. 1900년 꿈의 해석이라는 그 유명한 책을 써서 프로이트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냐면 이제 나중에 이야기는 프로이트보다 한 100년 앞서서 낭만주의 작품들의 무의식들이 이제 조금씩 나타나는데 그때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는데 프로이트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인간의 의식의 상당 부분은 무의식에 의해서 조종을 받고 있다라는 이런 그 주장을 합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떤 그 정신분석의 터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어렸을 때 겪은 어떤 트라우마 같은 이런 체험들 이런 것들이 우리는 그런 것들을 기억하기 싫고 그래서 억지로 이렇게 기억 바깥으로 내몰고 잊어버리려고 하는데 그것이 완전히 잊혀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저 의식 깊은 곳에 어떤 그 무의식으로 잠재되어 있다가 그와 유사한 상황이 나타날 때 불쑥불쑥 올라온다는 것이죠. 그렇게 본다면 인간의 행동들은 도저히 그 어떤 그 이성적인 이런 행동이라고 보기가 어려워지는 이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19세기 중반부터 시작해서 후반에 이르는 이런 과정을 거쳐가면서 이제 오늘 제가 다룰 강의의 주제가 이제 20세기 초기에 실존주의 철학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런 실존주의 철학이 문학으로 표현된 형태가 부조리극. 그래서 그 부조리극에서 이오네스코나 아니면 뭐 그렇죠. 이오네스코나 이런 사무엘 베켓 같은 이런 작품들이
20세기에 쓰여지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조리극 이런 이야기를 오늘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19세기의 그런 경험들을 거치면서, 그러니까 19세기까지만 해도 어떻게 보면 이데알리즘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이것은 관념주의 아니면 뭐 이상주의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인간을 이렇게 아이디얼하게 이렇게 파악하는 이런 것이죠. 그래서 인간을 이성적으로 이렇게 보는 이제 이런, 그래서 인간은 더 나은 세계를 만들어 갈 수 있는 이런 존재다라는, 그래서 인간에게는 동물과는 다른 그런 인간의 어떤 이런 본질이 있다는 거, 이런 생각을 확고하게 했던 것입니다. 인간은 인간의 이런 품위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인간으로서 이성적인 판단 능력이 있고, 훼손되지 않는 정신이 있고, 이런 걸 통해서 인간은 늘 더 나은 세계를 만들어 갈 수 있는 이런 기반이 인간에게 있다라고 이제 설명을 했는데, 이제 그 20세기에 접어들면서 독일의 하이데거나 야스퍼스 같은 이런 인물들, 이런 야스퍼스 같은 이런 인물들,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또 여기 하이데거 같은 이런 인물들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하이데거, 야스퍼스의 철학이 프랑스로 전개되어서 프랑스로 이제 옮겨가서 이걸 이어받은 사람이 사르트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들이 인간을 그 이전과는 많이 다르게 인간을 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야스퍼스에 관해서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야스퍼스나 하이데거, 그다음에 사르트르 같은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실존주의 철학자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인간을, 세계를 어떻게 보는지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다음에 이어서 그런 어떤 그 시대 인식 아래서 이런 부조리극이 어떻게 쓰여지고 그 특징들이 무엇인지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야스퍼스는 20세기 초반에 살았던 사람인데, 세계관의 심리학이라는 이런 책을 써서 실존주의 철학의 기초를 마련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 그 야스퍼스는 인간을 어떻게 바라보냐 하면, 인간은 늘 한계 상황 속에서 시달린다, 죽는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그 한계 상황이라는 것은 여기 나열했듯이 죽음, 고통, 죄책감, 투쟁과 이런 상황들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이런 것들,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그 본능, 고통, 이런과 비슷한 이런 세계들이죠. 그래서 인간은 어떤 그 본질, 이런 뭐 이성적인 이런 어떤 능력이라든지 정신의 그런 힘, 이런 걸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 중요한 것은 지금 여기서 끊임없이 고통받고 살아가는 이런 존재라는 것. 이것을 영어로 existence라고 얘기합니다. existence는 이제 철학에서 실존으로 이렇게 옮깁니다. 실존. 그러니까 이 그 essence가 인간의 어떤 본질이라면, 인간 고유한 어떤 그런 이성적인 그런 공동체를 위해서 늘 자기를 희생할 수 있는 이런 존재다. 인간을 그렇게 이상화시켜 놓으며, 이상주의, 즉 관념주의 철학에서 보는 인간의 이런 모습인데, 이 그 실존주의 철학에서는 그렇지 않다. 인간은 이 그 existence, 실존 자체가 문제가 된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실존이라는 말을 야스퍼스나 다음에 말씀드릴 하이데거 같은 사람, 독일 사람들이어서 독일어로 이것을 다자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자인은 영어로 being이라, is는 이름을 있죠. is, be, I am here, 나는 여기 있다, 이렇게 be. 그다음에 다는 뭐냐면요, 지금 여기, 지금 여기. 인간에게 중요한 것은 지금 여기 있다는 거, 지금 여기. 지금 여기에 인간은
늘 어떤 물론 인간 행복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 그것은 잠깐이고 늘 인간은 고민하면서 살아갑니다. 뭐 어떤 경제적인 문제, 건강에 관한 문제, 그 다음에 주변 사람들과의 갈등, 자신 문제 이런 것들, 죽음에 대한 이런 공포 이런 것들 때문에 끊임없이 그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데 그 야스퍼스는 이것을 한계 상황으로 생각합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극단적인 이런 상황, 극단치의 경계선의 이런 상황인데 그래서 인간은 야스퍼스에 따르면 인간은 죽음, 고통, 죄책감, 그 다음에 투쟁과 같은 이런 것에 시달리다가 결국은 죽어간다라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인간은 어떤 이상을 실현한다든지 아니면 더 나은 세계를 만들어간다든지 이런 존재가 아닌 것이죠. 늘 한계 상황에 부딪혀서 고통을 겪고 이렇게 살다가 죽는 이런 존재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이제 스스로 그 상황 어떤 그 자신에게 주어지는 문제들이 이제 있는데 그때마다 스스로 결정을 혼자서 내려야 하고 단독자로서 단독자 혼자 존재하는 그런 어떤 신이 대신 책임져주지 않는 그렇다고 공동체가 함께 이렇게 그 배려하고 이렇게 같이 살아가는 이런 존재가 아니라 나 혼자 고독하게 결단을 내려야 되고 그리고 또 나 혼자 행동을 해야 되고 그로 인해서 그 이제 그 결과 책임까지도 나 혼자 떠맡아야 되는 그러니까 이런 존재는 기본적으로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존주의의 그 가장 밑바탕에는 불안이 존재합니다. 불안 어떤 안정감을 갖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비슷한 내용을 사르트르에게서 찾을 수 있습니다. 프랑스에 아마 사르트르는 우리나라에도 많이 알려져서 유명한 사람인데 사르트르가 썼던 책 가운데 존재와 무, 그다음에 실존주의는 휴머니즘이다 이런 유명한 책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존재와 무라는 책에서 존재 인간의 그 존재와 나의 무 무는 무 나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존재 자체가 무다, 없는 것이다 이런 얘기인데 그래서 이데아리즘 다음에 이것은 엑시스텐시아리즘이라는 것인데 그 이제 그 존재한 무에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사르트르는 인간이란 동물이나 이런 식물 아니면 자연 사물 물건들과는 달리 인간은 의식을 가지고 있다 의식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동물 이런 주변의 나무, 뭐 토끼, 뭐 돌 이런 것들은 그냥 그 자체로 있습니다. 그 자체로 나무가 생각을 한다든지 뭐 돌멩이가 생각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있을 수 없죠. 그래서 이제 그런 존재, 자연 만물 이런 존재들 사르트르는 자인 암짓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직자적 존재입니다. 직자적 존재로서 그냥 그대로 직자적으로 그대로 그냥 존재하는 이런 것들이 좀 생각을 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보면 철학의 이런 개념들이 조금 난해하고 어렵고 그렇는데 저는 학생들에게 강의할 때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이야기를 아무도 모르게 그런 어려운 용어를 써서 설명하는 사람들이 철학자다. 이 직자적 존재 이런 개념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사실은 이런 것들은 사전을 찾아보고 여러 참고문들을 봐야 알 수 있는데 특히 이제 독일어로 지금 제가 번역해서 저는 이제 불어를 능통하게 좀 읽기는 하지만 능통하게 읽지 못해서 독일어 번역본을 읽기 때문에 자인은 그 존재입니다. 안지시는 그 자체로 그 자체로 존재한다. 돌, 나무 이런 것들은 그냥 그 자체로 존재하죠. 그런데 인간은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생각을 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어떤 그 생각을 합니다.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자기 관점에서 이 세계를 보고 판단을 하고 인식합니다. 그래서 늘 자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막 판단합니다. 예를 들면 제가 저한테 너는 왜 그렇게 사니? 아직까지도 뭐 그런 생각을 벗어나지 못했니? 어떻게 하면 이런 상태를 벗어날까? 뭐 이런 생각. 왜 뭐 너는 아직도 뭐 그런 걸 모르고 있었니? 이렇게 끊임없이 자기 자신과 세계에 대해서 생각하는 이런 존재입니다. 이런 존재를 자인 티어 디시라고 이렇게 부르는데요. 이것을 역시 우리나라 말이 가끔씩 저는 더 어렵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대자적 존재라고 합니다.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그 존재입니다. 자기 자신과 인간은 생각을 하기 때문에 동물과는 달리 인간은 생각을 하기 때문에 늘 그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제 레프렉션, 성찰을 하고 세계에 대해서 바라보고 판단하고 하는 이런 존재가 인간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그 본질적으로 생각을 하고 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에 있는 나를 어떻게 해서든지 변화시키려고 하고 그래서 늘 미래를 향해서 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10년 후에는 내가 뭐 이 정도 되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과거에 대해서 영향을 받습니다. 그렇게 인간은 이렇게 시간 속에서 과거와 그다음에 미래의 단계를 맺고 사는데 과거는 흘러가 버렸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죠, 과거는. 그리고 미래는 역시 아직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내가 뭐 10년 후에는 뭐 어떤 사람이 되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해서 그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안 이루어질 가능성들이 높죠. 그래서 미래 역시 무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나의 모습이 그대로 유지되느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늘 나도 변화해가고 현재 나 자체도 무입니다. 없는 것, 변화해가는 것. 근데 이런 면에서 불교의 영향을 특히 이제 쇼펜하우어 19세기 초부터 중반부터 불교가 유럽에 전해지면서 불교의 영향들을 인간의 삶이 고통스러운 것이다, 본래다 이런 이제 그 영향들이 조금씩 유럽에 전해지는데 그런 영향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르트르는 인간은 끊임없이 자기 자신이면서 동시에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비판하고 또 자기 자신, 현재의 자기 자신이 아닌 존재가 되어 가려고 그래서 10년 후에는 지금은 내가 프랑스어를 이렇게 능숙하게 하지만 10년 후에는 불어를 잘 해야 되겠다 이런 식의 지금의 나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나는 나이지만 끊임없이 지금 나에 대해서 의식하고 성찰하고 나를 바꿔나가려고 하는 이런 존재이기 때문에 이런 역시 그 철학자답게 쉬운 말인데 아무도 잘 이해하지 못하게 그런 인간은 자신인 것이 자신이 아니면서 또 자기 자신이 아닌 것이 자기 자신인 그런 존재이다. 그러니까 인간은 자신인 것, 지금 나, 저입니다. 지금 저, 여기에서 지금 우리 선생님과 같이 실존주의 관해서 이야기하는 지금 나, 이것은 10년 후에는 달라집니다. 나는 이제 늙어서 죽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더 이상 뭐 눈이 안 좋아서 책을 못 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자신인 것이 자기 자신이 아니다. 지금 있는 지금 나는 늘 변한다. 이런 것들을 이제 불교에서는 색즉시공이라고 합니다. 색즉시공. 색이라는 것은 있는 것이거든요. 지금 있는 것, 이것은 늘 변화에 가기 때문에 어떤 염기에 의해서, 인연에 의해서 늘 변화에 가기 때문에 바뀐다. 그래서 결국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제법 무화라는 이런 개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 만물에는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 늘 바뀌기 때문에 그런다는 이런 것들이 좀 보입니다.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이 아닌 것이 자기 자신인 그런 존재다. 이렇게 앞에 전반부 문장하고 비슷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리고 또 인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지 않는 미래,
에 대해서 늘 대비하고 계획을 세우고 또 이미 지나가 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이런 과거와 관련을 맺고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라는 이런 존재는 결국 우주에 불과하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사르트르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존재를 통해서 누가 이 세상에 오고 있는가, 내가 이제 태어났는데 나라는 것은 늘 변하는 이런 것이기 때문에 누가 이 세상에 오고 있는가. 따라서 이런 존재는 그 존재 안에서 존재의 누가 문제가 되는 그런 존재일 겁니다. 본인 사르트르가 이렇게 어렵게 써가지고 아무튼 그 불교의 어떤 그런 생각들, 제법 무아라든지 아니면 습즉시공이라든지 이야기들을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존재를 통해서 누가 이 세상에 도달하게 된 그런 존재가 바로 존재 고유의 부위다. 존재와 지금 나라는 거, 이런 것들은 그냥 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뭘 집착을 하고 어떤 뭐 도덕을 지키려고 한다거나 뭐 어떤 뭐 이상을 실현하려고 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덧없는 일이다 이런 얘기죠. 난 끊임없이 아까 이야기했던 이런 죽음, 고통, 죄책감, 투쟁 이런 한계 상황 속에 처해서 살아갈 뿐이고 내가 어떤 그 더 나은 세계를 만들어갖고 인류를 구원한다 이런 그 거대한 그런 그 아이디얼리즘의 이런 철학들은 항상 인간에게는 맞지 않는 것이다 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을 실존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실존. 지금 여기 있다라는 것. 지금 여기 나는 끊임없이 고통을 받고 어떤 죽음에 대한 아니면 병에 대한 아니면 뭐 어떤 주변 사람들과의 갈등에 대한 고통 아니면 무슨 빈곤에 대한 고통에 시달리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존재죠. 그래서 인간은 끊임없이 미래를 향해서 노력을 하는데 어떤 지금의 나를 부정하고 난 더 나은 사람이 될 거야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 그 다가올 미래가 누구라면 그것은 우리가 시지프스가 코카사스 산 정상으로 끊임없이 바위를 이렇게 돌을 굴려서 올려야 되지만 그 올라간 돌은 반드시 떨어지게 되어 있는 그런 힘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이런 추구, 노력 이런 것들은 부조리하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조리하다. 그러니까 인간은 어떤 늘 미래를 위해서 노력하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가려고 노력을 하지만 그 미래 자체가 무의미한 것이다. 그리고 그런 어떤 자기의 노력이 성공을 했다 하더라도 결국은 죽습니다. 그 끝이 인간의 그 마지막은 그러니까 인간은 기본적으로 죽음을 향해서 달리는 존재이기 때문에 뭐 어떤 명예, 직위, 높은 지위 많은 재물 이런 것들을 얻을 수는 있겠지만 그 다음에는 죽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그 인간의 추구 자체가 부조리하고 모순적이다 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사르트르가 그렇다면 인간의 삶 자체는 어떤 것이냐? 인간이 어떤 뭔가를 추구하는데 결국 이런 것들이 무의미한 것이고 부조리한 것이라면 그렇다면 인간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렇다면 인간은 그냥 어떤 염세적인 이런 부정적인 이런 생각 속에서 우울증에 걸려서 그냥 죽어야 되느냐? 하면 사르트르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인간은 무엇으로부터 벗어나려는 자유가 있고 이것은 이제 과거죠. 과거로부터 벗어나려는 이런 자유가 있고 그 다음에 무엇을 향해 나아가려는 이런 자유가 있다. 그 미래입니다. 이런 어떤 행위들 과거는 비록 무의지만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미래도 역시 무의지만 과거의 어떤 것으로부터 벗어나고
앞으로 다가올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이 자체가 비록 무기라 하더라도 그런 행위 자체가 인간의 자유의 실현이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끊임없이 현실에서 고통을 받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그런 이런 과정에서도 그러니까 인간은 결국은 무슨 일을 하더라도 결국은 죽고 마는데 그런 최악의 이런 상황에 누구나 다 도달할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를 노력하는 이 자체는 이것이 바로 인간의 자유의 표현이다 라고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코카사스 산에 시지포스가 그 돌멩이를 이렇게 가이토를 늘 벌을 받아서 굴려서 올릴 수밖에 없고 또 올라가는 그 바위돌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비록 그 바위덩어리가 떨어질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바위덩어리를 올리는 행위 자체 이것은 인간의 자유를 보여주는 것이다 라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인간을 이제 바라보는 이런 맥락에서 사르트르는 실존은 본질이 앞선다라는 그런 유명한 말을 합니다. 실존, 지금 여기 실존은 있는 것이죠. Existence, 지금 여기 내가 있는 것, 이것이 인간의 본질, 이것은 인간이란 뭐 본 존재다라고 이렇게 규정한 도덕적인 존재다랄지 어떤 미래 지향적인 어떤 세계를 만들어가는 이런 존재다랄지 이런 식의 그 본질에 앞선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르트르가 했던 유명한 말입니다. 그래서 이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라는 말이 무엇을 뜻합니까? 그것은 인간은 먼저 지금 여기에 실존하고 스스로를 마주하며 세계의 모습을 드러내고 이에 따라 규정을 붙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바로 그렇게 살아가는 인간의 그 모습 자체 이것이 휴머니즘이다. 그리고 이것이 인간의 자유다. 그런 이야기를 동물과는 달리 동물은 그런 거 하지 않고 살아가는데 인간은 그 자체에서 늘 실패로 끝난다 하더라도 그 실패 자체를 염두에 두지 않고 노력하는 이런 존재가 인간이고 이런 것이 인간의 참된 자유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이데거를 먼저 말씀드려야 되는데 하이데거는 사실상 사르트르의 스승이었습니다. 사르트르가 하이데거의 영향을 받아서 지금까지 했던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하이데거도 인간은 시간적인 이런 존재다. 시간성 아래 인간을 파악합니다. 그래서 1927년에 썼던 존재와 시간이라는 책이 그런 책입니다. 존재와 시간. 인간이라는 것은 강력한 시간성 안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인간은 시간이 흘러가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존재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간은 자기가 원하지도 않는데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된다라고 해서 그것을 피투라고 부릅니다. 피투. 이 세상에 던져진 것이죠. 자기가 원해서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 세상에 내던져져서 인간은 살아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뭔가를 이렇게 시도하는 이제 이런 것들을 기투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이제 기투는 과거와 관련이 되는 것이고 기투는 미래와 관련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원하지도 않는데 태어나서 과거의 경험을 간직하며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또 이 현재를 살아가면서 미래를 향해서 노력을 한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인간은 숙수무책으로 이 세상에 이렇게 신 앞에서 단독자로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안에서 인간은 늘 실존의 이런 상황들을 그래서 그것을 다자인 현 존재, 현이라는 걸 지금 여기를 뜻하는데 지금 여기에서의 이런 존재, 실존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고 다자인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맥락에서 부조리 음악이 등장합니다.
부조리 문학은 영어로 absurd literature 이렇게 부릅니다. absurd라는 말, 이게 부조리죠. 부조리는 조리가 맞지 않다라는 거 이런 얘기겠는데요. 조리라는 것은 대개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말이 뭐 저 사람은 말에 조리가 없다 그런 말 쓰죠. 말이 그냥 왔다 갔다 한다라는 거예요. 뭐 내가 했다 했다가 내가 안 했다 했다가 말에 조리가 없다 하는 이런 것을 그 부조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문학 이 시대 이제 이런 그 아까 한계 상황 속에 살아가는 시점이 있네. 이런 고통 속에서 늘 불안에 시달리며 죽음에 대한 고통, 어떤 병에 대한 고통, 이런 지금 현존재로서 살아가는 이런 인간의 모습을 반영한 이런 문학을 부조리 문학이라고 하는데, 그때 부조리에서 조리, 이것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시약을 연구해 두면 좋겠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 전에 우리가 비극의 구성을 얘기할 때 그 막과 막 때 구성은 인과관계로 구성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원인이 있고 일막에서 어떤 사건이 벌어졌고 그것이 원인이 돼서 그래서 그 이 일막, 이막, 삼막, 사막, 오막에서 이제 그 팔당, 정대, 절정 이렇게 이제 그 비극의 구성들이 나타나는데, 이게 어떤 사건이 원인이 돼서 이것이 결과가 돼서 이막이 되죠. 난 다시 이것이 원인이 돼서 이 삼막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 여기도 마찬가지다. 이런 관계를 인과관계라고 얘기합니다. 인과관계. 그래서 이런 비극들, 비극의 이런 전통들이 이렇게 이런 전통들, 아리스토텔레스의 시약의 이런 규정들, 아리스토텔레스의 시약의 규정은 스토리를 어떻게 전개할 것인가, 이런 문제입니다. 이것이 1800년 대까지 쭉 이어져 내려옵니다. 이런 그,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사건과 사건들을 인과적으로, 논리적으로 구성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비극에서 핵심적인 것은 감정이입인데, 감정이입을 하기 위해서는 실제 현실과 비슷하다라는 느낌을 가져야 됩니다. 또 우리가 귀신 이야기에 대해서 귀신 이야기를 듣고 보고 거기에 감정이입을 하기는 힘듭니다. 실제 현실이다라는 이런 느낌을 가져야 되는데, 바로 이런 인과적으로 사건을 구성하는 이런 기법들은 실제 현실이 인과적으로 이렇게 느껴졌다는 이런 시대의 삶입니다. 현실이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인과적이다라고 느껴질 때 이런 그 용태 형식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제 1800년 무렵부터 이제 낭만주의가 등장하고, 낭만주의는 이제 막 그 인간의 그 인과관계를 무시하는 환상의 세계들, 요정들이 등장한다고 하는 이런 세계를 그리는 것이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우리 부조리 구조리 문학 이 시대에서는 이 세계가 더 이상 인과적이지 않다. 이 세계가 더 이상 논리적이지 않고 이 세계 자체가 부조리하다. 이 세계 자체가 조리가 맞지 않다라는 이런 생각들을 강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 지금 이제 20세기 이 구조리 문학에서는 부분과 부분들의 관계가 맞지 않는 뭔가를 추구하는데 그 추구하는 것이 뭔지 모르는 사건들이 나타납니다. 예를 들면 그 고도를 기다리며라는 작품에서 그 등장인물들 에스트라곤과 블라드미르는 고도를 기다리는데요. 고도가 누군지는 모르고, 그리고 자기들은 고도를 기다리는데 왜 고도를 기다리는지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면서 그냥 당연히 기다릴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막 그 이제 고도가 곧 온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결국 끝까지 고도가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기다리는 행위 자체가 무의미한 것이죠. 우리가 어떤 그 기다리는 행위가 의미가 있으려면 또 왜 기다리는지, 그리고 그 기다리는 대상이 이제 나타나야 되고, 그리고 기다리는 대상이 무엇인지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이게 의미가 있는데, 고도를 기다리며 같은 작품들에서는 더 이상
그런 식의 인간의 어떤 행위 자체가 의미 있지 않는 무의미에 가까운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세계를 인과적이고 논리적으로 바라보았던 이 시대에서 문학의 이런 스토리 전개는 인과적이고 논리적이었는데 지금 이제 이런 실존주의 철학 이런 그리고 부조리 문학에서는 더 이상 이 세계가 논리적으로 이렇게 설명할 수 없다라는 이런 생각들이 강하고 인간의 이성에 대한 이런 불신이 강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대에서는 스토리의 전개도 더 이상 그렇게 논리적으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건과 사건들이 어떤 고도를 기다리는 이 사람들의 그 행위들, 그러면서 기다리면서 진행되는 그런 스토리들이 서로 따로따로 이질적으로 이렇게 적용하는 이 부분은 조금 이따 작품을 분석하면서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조리극의 이런 작가들로 베켓 같은 사무엘 베켓은 아일랜드 출신이죠. 프랑스에서 주로 활동을 했던 그다음 유에젠 이오네스코는 루마니아 출신입니다. 루마니아 출신의 영국 작가죠. 영국 작가고 프란츠 카프카는 독일의 대표적인 이런 소설가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부조리 문학, 엑서드 리트라처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조리 문학, 특히 이제 부조리 연극, 현대의 대표적인 연극인데 이런 연극들은 1950년, 60년대 서양의 주류 연극의 형태로 자리 잡습니다. 주류 연극의 형태로 자리 잡는데 그 기본적인 주제는 추구의 무의미성을 이야기합니다. 추구. 인간이 뭔가를 추구하는데 그 추구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 이것은 우리가 전에 아까 방금 사르트르나 아니면 야스퍼스가 바라보는 인간 존재와 무라는 이런 데서 인간의 인간이란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존재라는 거 그리고 인간이 그 추구하는 것, 그 미래 이런 것들은 무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무의미한 것이다라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구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추구 행위 자체가 인간의 자유를 보여주는 것이지 그것의 성과 그것이 이루어지느냐 이루어지지 않느냐 그래서 의미가 없다라는 거 왜냐하면 결국 인간이 죽기 때문에 이러한 현대적인 이런 철학의 대변들이 문학 작품의 토대로 작용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추구의 무의미성을 이야기합니다. 추구. 인간이 뭔가를 추구한다는 것. 그것이 의미 없는 것인데, 그리고 또 추구, 인간이 하는 이런 추구와, 그 다음에 이 현실은 이것을 방해하는 그런 현실 사이에 그런 갈등. 이런 것들이 부조리극에 주로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반문학, 반연극 이렇게 부릅니다. 그 이전에 우리가 그 고대에서 좀 조금 내려왔던 그런 인간의 그런 휴머니즘의 터전을 두었던 이런 문학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이런 그래서 안티 테아트로, 안티 리트라처 이런 개념을 쓰는 것이죠.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 세계를 보면 이 사회 자체가 사회가 의미가 있고 그리고 인간의 추구도 의미가 있던 이런 것들은 이제 고대의 그런 서사시나 비극에서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사회 자체에는 의미가 없고 그 인간의 추구 자체는 의미가 있는 이것이 이제 돈키호테에서 나타납니다. 돈키호테에서 돈키호테는 그 주변 사람들은 미친놈이라고 이렇게 부르지만 본인은 기사도를 세워서 이 악을 평정하고 선을 세우겠다라는 이런 강렬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사도가 무너져버린 1600년 무렵에 그 돈키호테는 이 세상에 악을 평정하고 나름대로 이 선, 도덕을 이제 자기가 내세워서 그래서 그런 공을 자기가 사랑한 여인, 이 세계에서 제일 아름답다고 생각한 돌신네아라는 여인을 여인에게 자신의 무공을 바치겠다라고 하는데
불신해야 하는 사실은 그렇게 썩으로 이상적인 이런 여인이 아니라 그 술주가 이런 별 원인 없는 이런 종업원이고 별로 그 동포들을 좋아하지 않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래서 이제 그 어떤 사회 자체가 무의미한 이런 사회, 문제적인 사회입니다. 이런 사회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자신의 의지를 관철시키겠다라는 이런 강렬한 이런 의지를 가지고 있는 개인의 모습, 이런 것들이 소설의 주인공입니다. 소설의 주인공. 그래서 이제 그런 근대 소설의 이런 주인공들은 끊임없이 그 주변 사회와 부딪힐 수밖에 없고, 오바리 부인의 오바리 보십시오. 오바리가 주변 남자들하고 수많은 남자들하고 간통을 이루고 그다음에 그로 인해서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 오바리 부인이 간통에 이르는 것은 자기에게 어떤 간통을 그런 분류를 이렇게 그런 좋아하는 그런 어떤 그 나쁜 심성이 있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으로서는 어린 시절에 수녀원에서 이제 교육을 받고 자랐고 상상의 세계가 늘 발달해 있고 근데 그런 세계를 남편에게서 실현하지 못합니다. 남편은 병원 의사로서 그 환자 진료에만 열심히 뿐이고 아내의 그런 어떤 정서적인 만족을 실현해주지 못하죠. 그래서 이제 그 오바리 부인은 이제 그 자신의 그런 어떤 정서적인 이런 세계를 만족시켜줄 이제 사람들과 처음에는 대화로 시작을 하지만 그것들이 조금 깊어지면서 그 불륜 관계로 이어지고 그래서 오바리 부인은 자신의 행복을 찾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어떤 육체적인 타락 이것을 의도한 것이 아니고 자신의 어떤 내면의 어떤 정서 이것을 실현하려고 하는데 그렇지만 어떤 그 혼의 정사 이것은 기독교적인 가치관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오바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게 본다면 오바리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사회 자체가 그 자신의 그 행복을 허락하지 않는 이런 무의미한 사회입니다. 그렇지만 주인공은 소설의 주인공은 어떤 의미 있는 가치를 실현하려고 하는 이런 인물입니다. 이것이 이제 근대 소설의 큰 틀입니다. 그래서 그 프랑스의 그 소설 사회학자 루센 골드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루시엔 골드만. 루시엔 골드만이라는 사람은 소설이란 문제적인 사회에서 문제적인 주인공이 문제적인 방식으로 진정한 가치를 찾아가는 그런 이야기다. 이런 유명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소설이란 문제적인 사회에서 인간의 행복을 허용하지 않는 그런 문제적인 사회에서 문제적인 주인공, 동키호테 같은 경우는 주변 사회에서 봤을 때 좀 동키호테 미친놈이에요. 그 다음에 그 오바리 부인은 바람 기가 많은 여자로 이렇게 문제적인 주인공으로 보이는데 그런 사람들이 결국은 문제적인 방식으로 그래서 문제적인 방식이라는 말은 사회에서 허용하지 않는 방식입니다. 사회에서는 이걸 금지하는 이런 방식이죠. 예를 들면 풍차를 향해서 그 풍차가 나쁜 거인이고 그러니까 저걸 물리쳐야 되겠다 해서 동키호테가 가서 풍차랑 싸우다가 쓰러지는 이런 행위들 아니면 오바리가 이웃집 남자들과 이렇게 그 교류를 나누다 결국에는 육체적인 관계까지 나아가는 이런 것들은 문제적인 방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인공의 입장에서는 진정한 가치를 찾아 나서는 겁니다. 오바리 부인이 막 그 육체적인 욕망에 막 그 빠져서 막 이 남자 저 남자 찾아 나서는 것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동키호테도 막 원래 미친 사람이어서 막 이렇게 좌충우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자기 나름대로는 선을 장려하기 위한 것이 동키호테의 출발점이었고 오바리도 사회에서 허용되지 않는 그런 자신의 그 행복을 찾아가는 그런 방식입니다. 근데 이제 이 부조리 문학에서는요. 사회 자체도 문제고 그 다음에 인물도 등장 인물도 역시 문제가 무의미한 그런 세계의 사물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의미 있는 사회에서 의미 있는 인물의 이야기가 이제 고대의 문학의 주인공들이라는 것, 그다음에 무의미한 이런 사회에서 의미 있는 그 주인공의 이야기가 근대 문학의 이런 사물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
부조리 문학에서는 무의미한 사회에서 무의미한 그 인물들의 이야기가 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본격적으로 등장했던 시기가 1950년, 60년대입니다. 조금 쉬었다가 이어서 하겠습니다.